변화는 엄청나게 왔죠.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신 아닙니까? 일반 그 통신 분야가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. 그래 이제 이 편지 위주로 뭐 소식을 전하고 이랬는데. 손편지. 네, 그렇지. 손편지죠. 그럼 뭐 사실 그런 걸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한 게 거의 홍보물, 그리고 고지서, 그런 종류입니다. 네. 손편지는 엄청 기다려지는데 고지서는 기다려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참 집배원들 뭐 사랑의 전, 뭐 전령사 뭐 이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소식을 전해주니까 지금 뭐 사실 오면 어찌 보면은 아이고 부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간간에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립니다. 의사평가 이후에 이그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 자체도.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서로 대면하는 게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서로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대면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. 서로 간에 이제 또 건강상 일이 안전 때문에. 그래 이제 모든 우리 뭐 함양 국민들도 이렇게 보면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해갖고 좀 옛날처럼 그런 환경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건강하게 막 대화도 할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전기, 지리산의 전기 많이 우리 뭐그 노래도 많이 있다 이미 그죠. 그렇죠. 그래서 지리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산은 이리산에 보는 것보다도 다른 산은 화려하지만은 그래도 지리산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웅장한 그런 산이거든. 지리산에 이상이 많이 많이 와닿습니다. 지리산은 다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갈 때마다 다른 게 지금 이제 봄이면은 야생화가 피잖아요. 야생화가 밑에 그 해발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또 다르거든요. 그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꽃도 야생화, 지리산 야생화 한번 가보시면 와 다음에 또 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사람은. 보내주신 사진으로만 항상 네, 보는데. 그리고 또 지리산 문해, 예, 네. 그런 걸 이제 봤을 때는 환상적입니다. 그죠. 우리는 네, 못본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. 그건 아무나 볼수 있는 게 아, 아니거든. 그죠. 예, 네, 아무나 볼수 없기 때문에. 진짜 이렇게 평생에 지리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한 장쯤. 제가 그 지리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지리산 사진을 한번 전시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네. 지리산 뭐 계곡이라든지 그 수달래라든지 폭포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행이 돼야 되는데.